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리법칙. 오늘은 식품의 규격 그리고 식품 첨가물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것을 식품 공전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규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공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준이나 규격을 마련해서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사용하고 보존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과 별도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기와 기구에 관련된 것인데요. 식품은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것이니까 이것들은 섭취할 때 어떻게 섭취되어야 되고 제조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섭취와 별도로 이 제품들을 담을 때에도 또는 이 제품을 조리할 때에도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식품에 대한 조리 내용과 용기의 내용 또는 기구의 내용을 별도로 해 놓은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내용이 섭취하는 것과 섭취하는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살균이라든가 보존 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그 조건에 맞게 어떤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것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이것이 용출되는가, 또는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는가, 다른 약품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전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식품 공전에서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고요. 요즘 대부분의 농산물들, 대부분의 원료들이 농지에서 또는 밭에서 논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제품들에 사용하는 농약별 기준 함량이 있습니다. 농약의 성분이 나중에 먹는 식품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농약에 대한 규제 또는 규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 첨가물 공전이 있다 그러면 식품 공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전과 식품 첨가물 공전은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품 공전은 일반적인 식품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나 딸기나 이런 것들이 먹는 일반적인 식품이다 그러면, 이 식품을 가공할 때 들어가는 첨가물, 어떤 보존성을 위해서 또는 식감을 위해서, 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여할 때는 식품 첨가물 공전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 유통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식품 유형별 공전, 농약 잔류량에 대한 공전, 그리고 기구 및 포장에 대한 공전,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식품 공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산할 때 식품 공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 공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기타 식품류, 농산 가공 식품류, 당류, 동물성 가공 식품류,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벌꿀 및 화분 가공품류, 빙과류, 수산 가공 식품류, 식용유지류, 식육 가공품 및 포장류, 알 가공 품류, 유가공품류, 음료류, 장류, 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조미식품, 주류, 즉석식품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뉘어놨는데요. 이게 그 제조 공전에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이 내용대로만 따라서 우리가 제조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조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제조 허가가 있으면 식품을 제조하셔야 되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있으면 식품 첨가물만 제조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면 물론 두 가지 다 허가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허가 기준이 약간 다르거나 허가를 맡은 식품 유형류가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제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 공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식품은 그냥 만들어서 제조하면 되는데, 식품 첨가물 공전은 식품을 만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이라던가 유화제라던가 또는 증점제라던가 이런 식감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소재부터 향과 색 소재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서 정해놓은 함량 기준이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제조를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 공전 그리고 식품 공전 내용을 참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가가 어떤 제조 기준에 맞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허가증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식품 유형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조 기준에 맞는 제조 방법으로 제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조 방법으로 다 제조를 하셔서 품목 제조 보고를 내신 후에 이상이 있으면 아마 위생과나 식약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거나 통과 처리를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판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공전 내용에 따라서 제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그 공전상의 내용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던가 또는 시정조치, 과태료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식약처 또는 위생과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공전 내용이 우리나라와 해외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된 원료가 그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에서 제조해서 해외로 갈 때 그 내용이 맞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수입이나 수출이 리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식품위생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을 확인하셔서 비교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이 해외의 기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